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월드드랍 아이템들은 많은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파밍하기 쉽기도 하며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매우 쓸만한 산탄총인 랑1D 획득 방법과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무기는 월드드랍 풀에 들어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엔그램을 얻으면 무작위로 얻을 수 있으며 18시즌 상인인 별자리표에서 핵에 집중으로 획득할 수도 있고 벤시의 등급 상승 엔그램에서도 하나씩 드랍되는 편입니다. 획득할 수 있는 곳은 아직 많으니 지금 획득하기 좋지만 월드드랍 앵그램 풀은 언제 바뀔지 모르며 핵의 집중은 마녀여왕이 끝나고 다음 확장팩이 나오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파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무기는 제작이 가능한 무기라서 파밍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을 위해서는 패턴이 단 한 개가 필요하고 이 패턴을 얻기 위해서는 마녀여왕 도입 퀘스트가 끝나고 할 수 있고 모든 유저가 가능한 무기 제작 튜토리얼 퀘스트 라인인 형성 추출, 형성 공명 합금, 수수께끼 재형성 셋 중에서 맨 마지막 퀘스트인 수수께끼 재형성을 완료함으로써 패턴을 얻어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바로 만들어 쓸 수 있고 레벨업을 해서 괜찮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랑1D 산탄총은 매우 쓸만한 총기입니다. PVE에서는 원투펀치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 적들을 빨리 처치할 수 있으며 PVP에서도 나름 쓸만한 특성들로 괜찮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박한 핵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이며 초반부터 얻을 수 있다 보니 초반부터 사용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열은 총열 덮개, 탄창 탄약은 전술 탄창, 세 번째 특성은 자동 장전 총집, 네 번째 특성은 원투 펀치, 걸작은 조작성이며 제작일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PVE 산탄총 총열은 활광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해 볼 수 있으니 뭐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탄창도 원투 펀치라서 탄창 자체를 늘려주면서 약간이라도 빨리 뽑아들기 위해 걸작을 조작성으로 했지만 원투 펀치와 자장총을 안 쓴다면 돌격 탄창 쪽이 좀 유리하고 걸작 또한 재장전 쪽으로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은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쓰는 걸 추천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대체 특성은 영속적 움직임, 합주, 연명 등이 괜찮으며 네 번째는 폭파 전문가, 광폭, 아드레날린 중독자, 요동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열은 총열 덮개, 탄창 탄약은 정밀 조준 탄약, 세 번째 특성은 영속적인 움직임, 네 번째 특성은 원소 축전지이며 걸작은 사거리이고 제작일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열은 활강과 강선을 뺀 나머지 중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무방하며 부족한 조작성을 영속적 움직임과 원소 축전지로 선택해서 조준 시간에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조작성이 부족해서 챙기고자 한다면 걸작을 조작성으로 바꾸시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합주, 흔들림 없는 손, 자동장전 총집, 연명 등이 괜찮으며 네 번째는 폭파 전문가, 요동, 아드레날린 중독자 등을 써볼 수 있습니다. 랑1 산탄총은 꽤 괜찮은 산탄총입니다. 초보자도 초반 퀘스트를 통하여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고 원투펀치 산탄총을 하나 장만하고자 한다면 아주 손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지금 제작에 이 무기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퀘스트를 진행해서 제작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